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태구 씨가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솔직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웅변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에 가서 못하겠다고 운 적이 있다. 아, 정확히는요. 네. 그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가 저기 1학년 때 저기 딱 앉아 있었는데 선수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내려갔던 거예요. 아, 좀 내용이 슬픈 내용이었어요. 아니, 약간 떨려가지고 선수합니다. 엄마한테 갔던 거. 저도 어머님이 큰맘 먹고 태권도 학원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쫄랐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분위기가. 바람 조용해. 그래서 가자고 엄마한테.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밖에 나서 쪼다라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어머니 입장에서. 어쨌든 뭐 이거 사실이네요. 네. 일단 사실인데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밀정 때 커피차 서포트를 받았는데 부끄러워 나가보지 못하고 매니저를 대신 보냈다. 이거 아 정말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게 맞는군요 이 얘기. 아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매니저를 대신 보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 근데 처음이라 좀 쑥스러웠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근데 이게 뭔지 안다니까. 야 이것도 궁금하네. 과거 카페 데이트를 할 때 말이 너무 없어서 여자친구가 잠든 적이 있다. 아 이건 살짝. 근데 진짜? 나는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여자친구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심한 시간이면 몰라도 만약에 아니 근데 그렇고, 그럴 수 있다니까. 너무 말이 없어서 존다고. 카페 음악이나 이런 거에 그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기억납니다. 아 그 순간이. 아 그래요? 네. 거의 20년 전인데요. 예. 군대에서 휴가 나온 상태였고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없었었고 썸 단계였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썸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엄태구 씨를 좋아했어요? 상대방은 저를 안 좋아했고 저는 많이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좋아했었던 상태였어요. 혼자. 긴장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근데 여유 있는 척은 해야 되니까 딱 하얘진 거예요. 막 진짜로 잔 건 아니고 쿠션으로 그러면서 조금 이럴 거면 왜 불렀어 나를 약간 그런 거죠.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우리 태구 씨도 연애를 하실 거잖아요. 네. 내가 먼저 고백 못할 수도 있으니 다가오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십니까? 그럼 너무 좋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우연히 만난 팬이 엄태구 씨 저 팬이에요 라고 하자 엄태구 씨가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뒷걸음질을 쳤고 당황한 팬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태구 씨가 이제 데뷔 때 원래 정해둔 사인이 있었는데 사인하는 행위가 부끄러워서 못하셨다는. 그거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재미로 만들었는데 스스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뭔지 알지? 어색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 뭔지 알겠어. 막 이렇게 막 내가 스타처럼 막 이러는 게 막 내 스스로가 너무 좀 이거 꼴값도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원래 그럼 초등학교 때 하던 거예요? 원래 거 한번 보여주시고. 원래 거. 오케이. 멋있네. 죄송한데 좀 틀린 거. 오케이, 저. 오랜만에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잘 기억이 안 나. 요거 느낌 나오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원래 엄태구 씨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준비했던. 요게 이제 너무 좀 내가 설치는 것 같다. 아직 나 이 정도가 아니다. 해서 만든 사인. 네, 현재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태구 씨 맞죠? 네. 혹시 왜 이렇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 앉아 계셨어요. 저 혹시 아, 부탁드려도 될까? 그럼요. 아, 그냥 아, 저 혹시 개인 시간이신데. 괜찮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호라고 합니다. 아, 조세호님이시구나. 뭐 하트 하나만 좀. 아, 여기요? 예. 아, 감사합니다. 손이 조금. 아,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같이. 그럼. 아, 네. 저 친구거든요. 아. 네. 하트 한번만. 아, 그래. 다 해주시네. 다 해주시네. 엄청 친절하시네. 다 해주셔. 아니, 언젠가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엄태구. 네. 이쁘다, 근데. 사인 이뻐요. 네네. 네.